7월 10일 금요일 대놀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년 3명 중 1명은 치과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일 한국치위생학회지 논문에 따르면 치과 미충족 의료율은 전체 34%에 달해 3명 중 1명이 치과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충족 의료란 환자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가 지난 4일 원광대학교에서 전국 구강내과 전공의 교육을 위한 2023년도 제2차 전공의 학술 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학회가 구성한 6차 교육 프로그램의 두 번째 교육으로 연세대 김성택 교수, 전북대 정원 교수, 경북대 김지락 교수 등이 강연을 펼쳤습니다. 대한소아치과학회 2023년 추계 학술대회가 지난달 20일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180여 명이 참가했으며 별도 진행된 전공 심화 교육에도 88명이 등록했습니다. 경북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김동섭 교수, 경북대학교 치과보철과 이두형 교수 등이 강의도 펼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의료법인 사과나무의료재단 사과나무치과병원과 구강세균관리포럼이 지난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제5회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계 종사자 등 260여 명이 참석해 입속 세균관리,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의 흐름과 직연 등을 공유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국제 학술대회 2023 오스템 미팅 서울이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마곡 오스템 본사에서 열립니다. 이번 오스템 미팅에는 폐회치과 의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양일간 총 참가자는 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9일 11시 55분부터 1시간 동안은 대노를 통해 특집 라이브쇼도 펼치는 등 온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관악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과 함께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2023 서울대 건강주간에 참여했습니다. 관악 서울대 치과병원은 치아 건강 점검 부스를 운영하면서 참가자들의 치아 건강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전북지부, 전북치과의사 신협이 함께하는 10월의 마지막 밤 와인파티 행사가 지난달 31일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회원 문화복지에 관심이 많은 승수종 지부장이 기획한 행사로 80여 명이 모여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치과교정학회가 수학여행 성수기를 맞아 10월 중순부터 한 달간 제주국제공항 도착층에서 학회 의사찾기 동영상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가까운 교정치과를 통해 환자들이 교정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무자격자인 치과 사무원에게 석션을 지시한 치과 원장이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무자격자인 치과 사무원에게 석션을 지시한 치과 원장에게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을 근거로 300만 원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치과의사 과잉 배출로 직업 소멸 위기론까지 대두하고 있습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포르투갈 언론인 포르투갈 레지던트는 치과의사 과잉 배출로 국회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매년 약 600여 명의 치과의사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세계 각지로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치위생학회가 지난 4일 온라인 종합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초고령 사회, 글로벌 구강 바이오 헬스케어 전략이라는 대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글로벌 구강 바이오 헬스 전략에 대한 다채로운 강연과 토론, 학술 논문 발표 등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영산대학교 치위생학과가 우리는 글로벌 보건 전문가를 주제로 코이카 해외 현장 활동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치위생학과 이병호 교수는
사진전이 지역 사회의 국제 개발 협력 필요성과 가치를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데널리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데널리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데널리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아,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